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대,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대형 건설사들의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이 복합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건설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조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올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네. 부분이 가장 크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연기됐었던 게 올해 이제 많이 착공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 쪽도 뭐 상당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부분의 건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한 39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과거 이제 지난 5년 동안, 16년부터 2000년 동안 연평균 이제 분양 물량이 28만 세대 정도 되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네. 지금 생각입니다. 아,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각 그 건설사에서 뭐 분양하는 물량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지금 이거 정비 사업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비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정비 사업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분양 물량의 한 4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 사업 물량이 이제 매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이제 분양 그 물량 중에 한 17% 차지를 하고 있다가 18년도에는 31%,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42%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려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 사업을 많이 수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그러니까 상반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이렇게 이제 정비 사업 물량이 뭐 수주를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건설사에서 지금 수주한 물량이 한 7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5천억 정도 좀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뭐, DLENC가 뭐 1위로 가장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 쌍용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뿐만 아니라 조금 각광받는 게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쌍용이 1조 3천억 정도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이제 리모델링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정비 관련돼서 이제 좀 확산이 되면서 일단 각 그 정비 관련된 그 사업에서 이제 정비 사업 관련돼서 이제 수주해야 되는 물량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비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이제 정비 사업 정도 되면 사업비가 한 7천에서 8천억 정도 되고요. 한 3천에서 4천 세대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5천억이 넘는 2조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큰 규모의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반기 들어선 뭐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억 세대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마천 4구역이나 북가좌 6구역 같이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단순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나 뭐 대전 같은 데서도 최근 들어 이제 정비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정비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에서 다소 유리한 그런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셨던 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아파트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과거 뭐 소비자 이제 건설사의 이제 브랜드 선호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위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뭐 2위가 GS 자이, 그다음에 3위가 뭐 삼성물산의 레미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그런 브랜드가 선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건설사에서 이제 상당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고 뭐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좀 많이 침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가로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도 기존 이제 중소형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대형 건설사가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아마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아마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설사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아무래도 뭐 대형 건설사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사들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상승하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탄력 받을 수 일단 있겠죠?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네. 기간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 들어 장이 이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일단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도 그런 뭐 시기가 뭐 도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두 가지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